설을 앞두고 이것저것 장만할 음식들이 많은데요. 껑충 뛴 밥상 물가 때문에 한숨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서 상인이나 소비자 할것 없이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에서 전집을 운영하는 이성군 씨는 요즘 재료값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많은 재료가 필요한 오색고추는 채소와 달걀값 상승으로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전보다 한 100% 더 오른 것 같아요. 지금. 호박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뭐 12,000원, 2만 원 정도 샀거든요. 이제 4만 원 넘어요. 딱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싸게는 못 팔아요. 또 소비자들한테. 설 명절을 앞두고 음식장만 하러 나온 시민들도 한껏 오른 물가가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만두 좀 해먹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뭐 두부도 전에는 1,000원이었는데 1,500원씩 올랐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이제 지금 고기도 그만큼에 지금 5,000원이라고 해갖고 좀 경제적인 게 조금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지난달 충북의 농축수산물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 오른 가운데 이달에도 주요 설 성수품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파와 양파 등 주요 채소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가격이 뛰었고 사과와 배 가격도 60% 넘게 올랐습니다. 계란 역시 조류 독감의 여파로 40% 이상, 돼지고기 등 육류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작년 대비 사육 두수라든가 재고는 충분합니다만은 가정 수요가 증가해서 평년에 비해서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가계 경제가 고삐 풀린 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